있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큰 몽에서 거추얼 아바타 의뢰를 맡겨주셨던 분 아바타를 재구성해서 일단은 리페인팅 다시 얼굴을 만들 거고요. 다음에 헤드셋을 좀 키워달라고 하셔가지고 헤드셋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파일에 헤드셋 있는 거부터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바꾸고 얼굴 다 바꾸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머리를 다 밀어야겠죠? 아바타 리페인팅 들어갑니다. 우선은 머리가 그냥 아무거나 해놓을게요. 짧은 걸로. 이거 전에 최근에 만든 아바타인데 이거랑 이거랑 안 맞는 거랑 해놓을게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옆머리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유메코 만들었던 머리. 잘 보이는 머리가 뭐가 있을까요? 단발을 해야 되는데 짧은 거. 이거는 뭐 만들었던 거지? 기억도 안 난다. 오르나는 거 같은데. 아 아로나인가? 그거 만들면서 했던 거. 근데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먹거든요? 이거 배터리 다 됐나? 아이씨 마우스 나 충전해놨는데 짜증나네. 그러면은 충전을 해놓고 쓸게. 내 머리에서 인이어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소벨 머리 이쁘다. 등어보죠. 인이어를 이렇게 그려줬고요. 바디에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옷에 숨기는 느낌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선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인이어가 애매한데. 근데 이제 마이크 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이렇게 이어진 걸로 가야겠다. 머리카락이 가려지고 마이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헤드셋으로 한쪽 이어폰 해달라 하셨거든요. 저는 따라 저장했더니 발만 보이네. 처음에 주문하셨던 게 민트랑 파랑 섞인 건데 보라한 민트가 돼버렸거든요. 앵무새처럼. 요 파일은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색을 바꿔줬어요. 민트랑 파랑이랑 적절하게 섞인 걸로 리메이크라 해야 되나? 리페인팅 해가지고 얘는 인형이 아니라 리페인팅이 아니라 리커스텀이라고 해야 되나? 만들었는데 오류가 걸려가지고 다시 불러왔어요. 저장해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죠. 파랑빛에 민트빛도 들어가 있죠. 하이라이터는 촌스러우면 지울 건데 한번 확인해볼 거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다 색깔 바꿀 거예요. 됐다 드디어. 이게 오류 걸려서 안 됐었거든요. 여기 안 떠가지고 고생 좀 했는데 색깔을 하나하나 더 바꿔줄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한 번에 안 잡혀. 짜증나요. 좀 스트레스 받아. 공짜로 해주는 거거든요. 서비스 정신. 한 번에 잡히면 좋을 텐데 한 번에 안 잡혀갖고 짜증나요. 일단은 다 바꿔줄게요.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도 중간중간 안 섞여갖고 안 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여기도 좋네요. 거의 다 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색깔 바꿔줬고 하이라이트도 한번 빼볼게요.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안쪽에 색깔이랑 여기도 바꿔주고 색깔 그래도 꽤 예쁘다. 잘 나왔어. 생각보다 이 잔머리 잔머리도 뒷머리 쪽에 있는 건가? 여기 포니테일. 포니테일. 여기 있다. 옛날 노래 갑자기. 아이와나 포니테일. 중독성 쩌는 노래. 됐다. 이렇게 화려하게 바꿨고요. 하이라이터도 한번 빼볼게요. 여기 사이가 벌어져갖고 이어폰 만들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도 바꿨어. 파랑, 진한 파랑의 민트색. 이거 바꿔볼까요? 아, 렉 먹었어. 없애볼까요? 하이라이터? 없애도, 없앤 게 더 이쁘죠? 아무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자연스럽고. 여기서 이제 헤드셋을 만들어줄게요.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꿨어요. 새롭게 가야지 예쁠 것 같아서 여기랑 대칭 맞추는 게 좀 힘들었는데 약간 안 맞거든요.
맞추면 돼요, 제가. 근데 여기랑 여기가 이게 더 이쁘죠? 그러면은 이쪽을 이렇게 옮겨야겠다. 층을 맞췄고요. 여기 너무 위로 올라가서 좀 내릴게요. 고양이 추가에 메이크업이랑 눈도 바꿨어요. 보시면은 랭 먹었네, 지금. 저장 중이에요. 저장 중에 랭 먹으면 제일 빡치는데. 그쵸? 화가 나죠?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제발 저장되라. 날아가지 마, 제발. 제발 날아가지 마.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 의상 색깔도 화려하게 바꿔서 무도회 디자인에다가. 아, 됐다. 저장됐고, 보시면 눈 색깔도 파랑 바꾸고, 분홍으로 해줬어요. 민트색으로 해달라 해서 민트 하이라이트 디자인 바꿔서 드레스까지 열심히 하고, 니삭스에다가 신발까지 해가지고, 완전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신발도 바꿔주세요. 신발 같은 거, 양말이랑, 아이돌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가지고, 좀 완전 화려하게 꾸몄거든요. 제 아바타 만든다는 생각으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었지만, 공짜 서비스라도 좀 열심히 이쁘게 만들고 싶거든요. 잘 어울리게. 요거랑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니삭스는. 신발도 바꿔야겠다. 굽이 너무 높죠? 바디를 바꿔가지고 어차피 세트랑 맞춰야겠다. 이렇게 요 세트를 맞추고 변경하고 색깔 바꿔줄게요. 모양하고 완성.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로 인이어만 넣어줄까 하다가 그냥 스타일 싹 다 바꿨거든요. 의뢰자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겠죠? 옷도 이쁘게 바꿨는데 완전 세 단장. 색깔이 입체적이진 않은데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여기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죠? 여기만 좀 줄이면 되겠죠? 짠! 마이크가 머리카락을 뚫고 나와서 좀 줄였고요. 보시면 앞에선 예쁜데 뒤에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입체적이지 못한데 브이로이드의 한계인 것도 좀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기 아직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해서 마이크 인이어까지 신청하신 대로 완성을 해봤어요. 얼굴 너무 가까이 여기까지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딱 요만큼까지만. 괜찮겠죠? 근데 딱 만들자마자 마우스가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아까도 잘 안 돼서 충전을 몇 번 했는데. 이 상태로 저장하고 사진 찍고 여러분 그 의뢰자님한테 눈썹도 수정하고 얼굴도 제가 수정했기 때문에 다 보내고 그럼 이제 마무리 드려야겠다.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겠어. 하루만에 새벽에 만들었어요.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요즘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퀄리티는 높아져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또 다 만들었어요. 기분, 웃음, 슬픔, 이빨 없앨까? 있는 게 귀여웠나? 한번 해봅시다. 이빨이 안 보여도 이쁠 수 있잖아. 그쵸? 이상하다. 틀리 낀 것 같아. 아닌가? 이빨은 놔두자. 여기도 없앤 것 같은데, 이빨은. 밑에 이렇게 있으면 이상해서 없앴거든요. 살짝만 보이도록 할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웃음이 애매하다. 근데 웃음 괜찮은 것 같아. 슬픔, 화남. 화남도 지금 눈썹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썹이 앵글이로 돼있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앵글. 가야지. 살짝 앵글이. 살짝만 앵글이. 해피. 행복하죠? 딱 봐도. 그럼 눈썹이 위로 올라가 있네. 살짝만 올라가지. 그 다음에 놀람. 놀란 게 제일 귀엽죠? 눈 감음. 윙크. 윙크. 원래부터 무쌍이라 사실. 에이 아이 유
A5예요. 해석이 완성했고, 요거 이제 의뢰자님이 해달라고 했던 머리 색깔이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색깔로 좀 바꿔볼게요. 파랑 민트 말고 저도 색깔이 좀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빛 세기도 조절해야 돼요. 의뢰 파일 이거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전체 샷이랑 사진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마음에 드셔야지 텐데 모르겠어요. 공짜로 해드리는 거니까 원하시면 저작권도 그냥 공짜로 넘겨드린다 했거든요. 전체 샷 뒷모습 표정 슬픔 웃음. 근데 웃음은 이걸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 이빨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 이빨은 두 개여도 괜찮잖아요. 표정 맨날 이렇게 웃는 표정만 두 개였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튼 행복이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바타를 완성했습니다. 색깔 되게 예쁘죠 옷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뿅. 그리고 블로그도 보시면 위젯에 꽉 채웠어요. 홈페이지용 블로그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거는 모든 아바타 바로 보기, 이거는 스페셜 포트폴리오, 최근 만든 옛날에 만든 아바타, 블로그 프로필, SD 사이즈 버추얼 아바타, 의뢰 완료 아바타, 판매 사이트 연결되어 있는 아바타, 아바타 판매 사이트 연결되어 있는 그 주소 다 나오는 곳, 의뢰 완료, 그 다음에 요거는 유튜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이로그 나오거든요. 판매 사이트도 이렇게 누르면은, 뭐야, 렉 먹었어? 왜안 돼? 아, 들어와 있나 보다. 잠시만요. 아, 미리 보기로 돼 있구나. 적용하고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 요런 식으로 들어와요. 좋죠? 와우, 드디어 작업 끝났다. 만세!